몰아보기. 아, 배고파. 아, 오늘의 급식은? 아, 뭐야, 밥 어딨어, 밥? 완전 문방구 간식이잖아. 아, 오늘 환장 급식이었어? 아,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아, 뭐 있지? 어, 아플로? 나 이거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나오네. 오, 딸기맛. 옛날 그 맛 그대로네. 아, 얘들아, 선생님이 어릴 때 이렇게 담배 피는 척하고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는데 너희도 그러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침을 안 차려주셨어. 케찹을. 우와, 맛있겠다. 아니,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근데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제주도가 갈치, 고등어, 회, 뭐 전복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가 그런 것만 먹으러 다니는 거야. 가끔씩 이렇게 햄버거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말이지. 와, 너무 맛있죠. 역시 감기 최고야. 아, 한우 패티가 아주 두툼하구만. 신선한 양상추.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이번 제주도 가서 살 다 태울 만큼 놀고 오겠다고 했잖아. 근데 제주도 가 있는 내내 자꾸 비가 와가지고 물놀이 많이 못했어. 이런 걸 보고 가는 날이 장마라고 하는 건가? 함덕 해수욕장이란 데 갔거든? 근데 거기 바다 색깔이 진짜 예뻐. 완전 에메랄드 빛이야. 나 진짜 한국에서 그런 바다 색깔 처음 봤어. 오징어린. 와, 여기 오징어 제대로인데? 진짜 맛있다. 야, 롯데리아 왜 이렇게 맛있는 데였어?
와, 여기 오징어링 진짜 최고다. 그래서 그 바다가 진짜 예쁜 거야. 진짜 동남아 바다 뺨치게 예쁘다니까? 동남아 가봤냐고? 야, 왜 안 가봐? TV에 다 나오잖아. 야, 김민수, 너 네가 지금 동남아 가봤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 꺼낸 거지? 야, 나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 이런 말 좀. 아무튼 함덕해수욕장 진짜 예뻐. 너네 나중에 가봐. 근데 얘들아, 제주도는 검정색 돌이 엄청 많다? 아, 그 돌 이름이 뭐더라? 아빠가 많이 들었는데. 아, 그 현무암, 현무암. 아, 왜 그 구멍 뽀뽀 뚫린 검은 돌 있잖아. 구멍이 왜 뚫려 있냐고? 그거는 나도 잘... 아, 야, 수정이가 설명해주네. 아, 그게 화산 마그마로 만들어진 거야? 아, 그 마그마가 식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뽀뽀 뚫린 거라고? 아, 그런 거구나. 나는 그냥 사람들이 돌 이렇게 구멍 냈나 싶었네. 오징어 하나 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최고다, 최고. 와, 진짜 햄버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마지막 오징어링.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막 오징어 늘어나고 이렇게 맛있지? 자, 이제 마지막 후식으로 니클립. 부서져버렸어, 니클립이. 아, 이 시려. 난 이 체리 맛이 제일 맛있다. 초록 색깔이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레몬 맛인가? 파란색이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알려줘. 이거 무슨 맛이야? 맛있긴 한데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와, 이렇게 잔뜩 먹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니. 역시 우리 학교 최고야. 선생님, 이거 니클립 점심시간에 계속 놀면서 먹어도 돼요? 아싸. 얘들아, 나 제주도 가느라 못 논 만큼 이거 점심시간에 수다 잔뜩 떨자. 같이 놀이 올게. 야, 민지야, 그래서 너 요즘에 새로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라고? 환상의 급식. 아, 배고프다. 우리 학교 최고의 복지, 급식 시간이 돌아왔구만. 오늘의 급식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규동의 가라아게 우동. 너무 한식적이야. 역시 우리 학교 급식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어머어머, 이 촉촉한 소고기.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어. 우동 국물. 아. 아, 역시 우리 학교 최고의 복지는 급식이 맞아. 불안정. 아. 윤기가 흐르는 밥알에 촉촉히 스며든 간장. 소금강. 새콤달콤. 야,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돼, 채소. 어, 이것도 소스가 완전 상큼한데? 우동도 먹어줘야지. 면발이 아주 우동통하구만. 우동 국물 듬뿍 묻힌 유부도 한 입. 이거지, 이거야. 바삭하게 튀겨낸 가라아게. 닭고기가 아주 촉촉한데? 이거 한 입 더? 얘들아, 선생님이 너무 행복하다. 물론 너희들과 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지. 얘들아, 이 메뉴 이름이 뭔지 알아? 규동이야, 규동. 규동의 의미가 뭐냐면, 일본어에서 뉴니크 하면 소고기라는 뜻인데, 소고기의 뉴에 덮밥이라는 돈부리의 동을 합쳐서 규동이라고 하는 거야. 일본에는 아주 옛날에 육식 금지령이 내려졌었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멧돼지나 오리 같은 거 빼고 붉은 고기를 못 먹었는데, 메이지 시대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붉은 고기를 음식에 쓰게 된 거지. 그 닭튀김은 이름이 가라아게인데 아게르가 튀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아게를 붙여서 가라아게야.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 아냐고? 선생님이 어릴 때 일본 만화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너희들! 선생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가 그렇게 열광하는 포켓몬 띠부띠부씨, 야, 선생님 때는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거 기본이었어. 선생님도 이런 수첩에다가 아주 몇백 개를 모았다고요.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에다가 띠부씨를 다 붙여놓고. 아, 요즘 애들은 책받침 같은 걸 안 쓰나? 너희들 책받침이 뭔지 알아? 아, 세대 차이.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